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 이번 폭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특히 원래 더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관광객들은 얼마나 더웠는지 4030 기자가 폭염 소식 이어갑니다. 연일 40도 가까이 오르내리는 서울의 한낮.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m experiencing this kind of heat lamp. Because in our Malaysia, the temperature is not so high. 暑くて 大変. すごく大変です. 休憩가 ないと 過ごせないです. 적도 근처 아프리카나 동남아 출신 외국인들에게도 생소한 더위 경험입니다. 인도에서 온 순일 씨는 아예 대낮 외출 약속을 끊었습니다. 너무 덥고 처음에 이렇게 더운 거 처음이야. 한국도 더워요, 인도보다. 아프리카의 버금가는 더위라고 말하는 외국인이 있는가 하면 이 여름에는 한국이랑 비슷해요. 날씨가 아주 비슷해요. 특히 8월에는, 7월에는 아주 더워요. 아프리카는 비교도 안 될 찜통 더위라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Korea's summer hot is 10 times more like Cameroon. When I training too hot and I lost too many kilograms. 특히 잠 못 드는 열대야 스트레스를 하소연하는 외국인도 많았습니다. I'm from Toronto, so it gets pretty hot in the summer, but not as humid. It's more dry. Than here. And the nighttime is really hot in Seoul. 난생 처음 겪는 최악의 폭염. 외국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